이왕이면 해운대라는 말에 올라타라. 그런 개념에서 이제 보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항상 보실 때는 같이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해운대를 준비해 왔죠. 해운대를 준비해서 이제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해운대 최고가 순위별로 쫙 보는 겁니다. 이런 거좀 지우고. 자, 최고가 순위별로 쫙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재송동 최고가 순위별로 보고, 그 다음에 반여동, 현대 4차부터 네. 반여동 순위별로 딱 봅니다. 근데 반여동도 결코 싼 거는 아니에요. 그렇네요. 반여동이 진짜 주거 인프라는 또 괜찮거든요. 네. 네. 그래서, 괜찮습니다. 자, 리치고 방송에서, 저도 이거 봤는데, 리치고 방송에서 아직도 부산은 15% 정도 더 빠진다. 그래서 지금 싸다고 매수하는 거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저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냐면 리치고도 저도 이 데이터를 리치고 데이터를 참고합니다. 저도 좀그 존중하는 분이고. 그렇죠. 근데 그래서 보면 해운대 같은 경우 부산은 한 12에서 15% 고평가고 해운대구는 18% 정도 고평가예요. 그런데 해보면 여기 이 18%보다 고평가가 아닌 아파트가 있으면 그건 괜찮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체 지표는 18% 정도 고평가인데 이거를 아파트 한개 단지 한개 단지 한개 단지를 대입시켜서 얘가 이미 적정 수준으로 온다면 적정에 왔을 때 사는 거나 지금 적정 가격에 사는 거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리츠고 방송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해운대, 부산, 어떤 이런 그렇죠. 이걸 평균적인 얘기를 하신 평균적인. 거고, 우리가 단지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실제로 반등했던, 그리고 실제로 신고가를 찍고 있는 이런 단지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왜냐하면 해운대라든지 뭐 기본적으로 부산의 주요 도시에 지금 새롭게 입주하는 그런 단지들은 지금 입주한다면 몇년 전에 분양했습니까? 3년 전이거든요. 예. 3, 4년 전에. 그럼 걔네들은 분양가가 쌌기 때문에 실제로 신고가를 찍고 있는 단지들이 있어요. 네. 그런 단지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또 이런 수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네. 오늘 저희가 그걸 알려드릴 겁니다. 네. 제가 한개 예시로 이 증명을 위해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뭘로 바꾸냐면, 서울 송파구로 바꾸겠습니다. 네. 서울 송파구로 바꾸고, 자, 보십시오, 여러분. 서울에 이제 송파구로 갈 건데, 이거 어디서도, 이거, 저는 1,000만 원 줘도 안 가르쳐 줄 인사이트예요, 사실상은. 자,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자, 서울에, 왜 송파구냐면, 강남은 이제 그들의 리그가 있고, 강남 서초는 송파구가 제일 대표적이거든요. 네. 여기서 송파구에서 엘리트라 부르는 여기가 다 대단지 그렇죠. 아파트거든요. 잠실 쪽. 예, 그래서 송파구에서 소득 대비 집값으로 옵니다. 이제 제가 제일 중요시 보는 이 데이터 중에 하나는 주택 구매력 지수,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소득 대비 저평가 지수, 이런 것들을 중요시 보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소득 대비 저평가 지수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송파구가 평균 25.3입니다. 이게 25.3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25.3이죠. 네, 25년, 25점. 약 25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집을 이제 모아야 집을 살수 있는 젊음을 거예요. 갈아 넣어야 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정말 비싼 거죠. 근데 이 코로나 때 37.5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예. 37년 반을 갈아 넣어야 한 푼도 안 써야 할수 있단 네, 말이에요. 이때는 좀 쉬어줘야 되는 네. 나이인데, 이때 그죠? 48% 정도 고평가죠. 자, 그리고 좀 빠졌을 때 있죠. 서울이 좀쌀 때, 완전 바닥일 때는 이제 17점 이때예요. 이때가 완전 바닥이지 않습니까? 네. 17점 뭐한 17.7. 예, 이때가 완전 바닥이었습니다. 완전 저점. 예, 이때로 돌아가면 거의 대부분 산다겠죠. 마이너스 네. 30%입니다. 무조건 사죠. 네. 그다음에 현재는 몇 프로냐면 아직도 고평가입니다. 네. 현재가 몇 프로냐면요, 31점. 31.2입니다. 그래서 31.2 해가지고 23% 정도 고평가예요. 부산보다 좀 많이 됐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잠실 엘스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여기서 잠실 엘스로 가는데, 자,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게 나옵니다. 잠실 엘스를 봐야 되겠죠. 이제 엘리트 중에서 저는 잠실 엘스, 리센츠, 트라지움, 이세 네. 개가 거의 바로미터거든요. 왜냐면, 엘리트, 그죠? 하나가 막 5,000세대, 5,000세대 되니까, 이런 게딱 바로미터로 좋거든요. 대장급 바로미터. 그래서 서울 부동산 미래는 잠실 엘스나 리센츠, 그 다음에 이제 헬리오시티. 헬리오시티.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미래를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잠실 엘스가 보시면 제일 비쌀 때가 얼마였냐면요. 자, 27억 같습니다. 2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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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잠실 엘스를 27억을
딱 해주면 적정 가격이 18억 정도 나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송파구 평균이 25.3이고 제일 고점이 37.5, 그래서 48% 정도 고평가 되었다. 그래서 잠실레일스가 최고가가 27억이고 요때 48% 정도 고평가 되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걸 역산출을 하는 겁니다. 48% 빼면? 네. 그러면 이제 18억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 18억 정도면 이제 내가 비싼 거는 아닌 평균 서울 평균에는 왔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18억이 평균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대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해줘야 돼요. 더 해줘야죠. 네. 근데 네. 이제 18억 정도를 보고 18억에서 한 19, 20억을 놓고 보고요. 네. 지난 장에 제일 빠졌을 때가 이제 보면 23년 1월 24년 12월 요때잖아요. 네. 요때 보시면 이제 직거래가 있긴 네, 있네요. 직거래가 있긴 있고 자 보시면 한 18억 직거래가 있었고요. 네. 보통 네. 뭐 20억 초반 네. 17억 뭐, 이런 거 맞죠. 네. 22년이 제일 안 좋았을 때죠. 저런 직거래가 있다는 거는 아, 저 정도면 진짜 싸다고 하니까 저런 직거래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19억도 있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과거의 기억을 되새겨 보시면 22년도가 네. 정말 좀 바닥장이었고 23년 1월 달에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래서 이제 23년 1월 달에 대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특례 보금자리.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조금씩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요 당시 보세요. 거의 19억에 19억 정도 이렇게 됐죠. 실제로 이 시기 때 공포감이 네. 굉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19억 정도면 혹은 20억 정도면 거래가 이제 일어났다라는 거죠.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들의 수요자의 심리입니다. 심리. 네. 그래서 요 괜찮다라고 느껴지는 이 시점에 반등을 했다라는 거죠. 이때부터는 이제 대책은 23년 1월 달에 나왔고 네. 대책이 나오기 전 이 가격이면 이제 하나씩 사도 되겠는데가 거의 19억이 저지선이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18억 2천인데 약간 그 요게 대장 아파트인 걸 감안하면 이 정도 선에서 저지선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이 당시도 보면 요때 당시가 자 미치고로 보면 22년이지 않습니까? 네. 요때 22년이니까 요때가 보면 이제 22년 뭐 한 32, 29, 32니까 30 정도 잡으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 당시가 30을 잡아보면 이 당시가 여전히 송파구는 19% 20% 정도 고평가 상태였는데 잠실레일스가 적정 가격이 와버리니까 반등을 했다라는 거죠. 거래가 되어버렸네. 네. 그때 저희가 이제 캠프 부동산 스쿨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에서는 동탄, 그 다음에 파주, 뭐 전국적으로 막 찍었었어요. 맞아요. 그때 공통점이 뭐냐면 이 적정 가격 정도 왔을 때 대부분 반등했고, 대구만 여기서 좀 더 빠진 가격에서 좀 반등했습니다. 입주 물량이 많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가치 분석을 한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요. 왜냐면 누군가는 이제 이게 다 빠졌다 생각하면 가는데, 그때 사실 대장 아파트들은 이미 조금 반등을 해가지고 없단 말이에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거래가 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 내가 어느 정도 가치를 보는 눈이 있으면 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적정 가격에서 살 수 있구나 혹은 싼 가격에서 살 수 있구나가 나오는 네.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 캠프 부동산 스쿨 유튜브에 보시면 이런 게 나오는데 정말 18억에서 18, 19억에서 한 13억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그렇죠. 그 정도 수준에서 내가 매수하는 거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네. 저도 비싸다고 그렇죠. 했지만 평균은 비쌌지만 네. 개별 단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사실 저점 가격, 이 저점 가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낮게 잡기 때문에 이 저점 가격이 오면 안 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 이거는 경제 위기가 한번 터져야 돼요. 역대급 싼 가격인데 근데 그거는 우리가 기대하기 힘드니까 이 적정 가격에만 와도 살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다. 심리적으로. 네. 이 적정 가격을 우리가 공부해서 그냥 감으로 익히기는 힘드니까 우리가 이런 숫자, 수치로 네. 저희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이게 이렇게 이제 내가 약간 저는 이 데이터를 뭐라고 하냐면 네. 일기예보 같은 거. 일기예보. 네. 오늘 내가 우산을 준비할지 아닐지, 오늘 날씨가 추운지 안 좋은지, 미세먼지는 어떻는지. 이 우리 제일 못 믿은 뭐 3대 거짓말 중에 뭐 기상청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맞아. 근데 참고는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날씨 더운지 추운지 비는 오는지 안 오는지. 네. 그래서 이 데이터가 100%는 아니지만 맞아요. 왜냐면 사람의 심리가 반영이 되거든요. 네. 근데 참고해보는 네. 그다음에 내가 바로미터로 잡기에는 괜찮은 거죠.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렇죠. 거죠. 요걸 뭐 맞다 안 맞다 논할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일기예보도 들고 비 오네 우산을 들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네. 이게 이렇게 들고 가지 말고 이거 들고 가면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잊어먹을 수 있잖아요. 네. 내가 가방이 있으면 우산을 하나 챙겨간다. 이런 마음으로 가시면 굉장히 네.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네. 참고로 해운대 자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되나요? 일단 이것까지 한번 하고 갑시다. 해운대 자위. 해운대 우리... 자위 보시면 1차가 네. 왜냐면 지금 그 해운대 자위도 마찬가지예요. 해운대 자위가 이제 우리 대표 그 아파트지 않습니까? 부산에. 부산의 바로미터라고 네. 할 수 있는 아파트죠. 얘가 이제 최고가가 12억 3천 갔었죠. 네. 최고가가 12억 3천. 이제 한 번 더 맞는지 해운대 자위. 예. 해운대 자위로 가서 자, 해운대 자위로 와서 거래 현황 더보기 여기 최고가 12억 3천이죠. 네. 그게 이제 취소됐습니다. 어쨌든 실거래된 거는 12억 3천이고 그러면 해운대 자위가 12억 3천일 때 이제 7억 9천 한 8억 정도. 왜냐면 대장급이기 때문에 플러스 좀 해줘야 되거든요. 한 1억 정도 1, 2억? 사실 이렇게 그렇게 해야 맞지만 네. 이제 8억 정도를 일단 데이터에서는 적정 가격으로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해운대 자위가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이렇게 보면요. 해운대 자위의 33평 이제 가격을 보면 이제 요 한 8억 여기 보이시죠? 8억 정도에서 딱 바닥을 다지고 있지 않습니까? 딱 저지선이 거의 8억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시장도 중요하지만 이 해운대 자위가 지니는 가치가 8억 정도면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 네. 그래서 그 가격에 금매가 오면 공포에 사람들이 물에 빠지는 그 순간 눌려 있지만 이 가격이 온다면 우리가 봐도 되는 가격이다. 그래서 직거래를 제외하고 딱 진짜 8억이 완전 제일 딱 싼 가격 아닙니까? 와, 그거보다 더 싸게 산 뭐 1층짜리긴 하지만 7억 8천도 있네요. 예, 예, 1층짜리긴 하지만 맞죠. 근데 그 위로 보니까 뭐 9층, 뭐 그러니까 10층 이런 분들도 20층도 예. 8억 9천. 맞죠. 정말 잘 사시겠다. 예. 그래서 이거를 알면 내가 이 정도 선 그냥 8억 정도 선이면 네. 나쁘지 않다를 알면 마음의 위안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부산이 여기서 15% 더 빠져도 이 가격이라니까. 그렇죠. 15% 더 빠져야 이 가격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가격에 금매가 와서 나는 좀 더 빨리 뭔가 계획을 할 수 있고 실행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것보다 더 빠질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분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이 잘 산 거야. 그렇게 빠진 거는 네. 잘 산 거죠. 그 사람이 진짜 잘 산 거고. 네. 그래서 이게 제가 말하는 이 가치를 보는 눈. 이 가치를 보는 눈이 북TV 멤버십 오시면 제가 데이터 분석을 해서 실시간으로 투자하기 좋은 아파트, 투자하기 좋은 건물, 투자하기 좋은 땅,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2,000원짜리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한달 내도록 한 달에 12,000원 1년 내도록 봐도 144,000원 10년 내도록 봐도 144만원입니다. 충분히 본전 이상 뽑아가실 수 있겠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좋은 부동산 투자하기 위해서는 북후TV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